둘째도 저녁에 어저께 공연이 있었는데 키보디스트거든요. 올라왔어요, 대구에서. 대구에서? 아, 대구에서 공연해요? 맘마매 같이. 그러면 둘째는 음악 감독을 꿈꾸는 미래의 음악 감독이지. 아니, 음악 감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전공, 모르는 거죠. 전공이 실용음악 키보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손이 빌 때 너무 귀한 이제 인재가 되고 있죠. 뭐 지방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윤재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세션들은 약간 좀 긴장할 수도 있겠다. 견제하거나. 그 친구가 수능 끝나고 저희가 갑자기 이게 손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 잘했다. 너 좀 잘해. 시간 내줘 고맙다. 약간 이런 분위기는 했어요. 그때 얘가 잘해야 딱. 근데 그때 잘했어요. 왜 잘했냐면 입시 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.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기운이 아직 남아 있구나. 입시 그래서 얘가 막 치는데 사람들 역시 입시 금방 치는 애 같다고. 그러니까 입시의 그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 친구는 좀 부담도 있겠죠. 나는 음악 감독의 또 딸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절대 시간 약속 안 꼭 지켜야 되고. 그러지 않아도 돼. 난 그럼 안 돼. 그러니까 지 스스로 그때는 스스로 검열하는 거라 해서 맞아. 괜찮아. 이러기도 했죠. 멋있네. 맞아. 둘째 한번 불러. 둘째. 윤재야 집에 있나? 아 있었어. 밥 먹었어? 밥 먹고 왔어. 네, 먹고 왔어. 안녕하세요. 저희 둘째 딸이에요. 윤재야. 뭐죠? 아 너 맘마미아 또 뭐 한다며? 네. 뭐 건배 한번 하지 뭐. 아. 윤재 왔으니 앞으로 예비 감독님. 감독님. 아 잘못다. 아니 왜 갑자기 둘째 아닌데 그건 아닌데. 아니야. 얘는 그럴 생각 없어요. 아 진짜? 어때? 저기 김문중 감독님이랑 일을 해보니까. 좋죠. 좋죠. 아유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.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장점은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신데. 아 그래요? 네, 그냥 엄마인 걸 떠나서 제가 엄마 딸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내적으로 제가 제일 닮고 싶은. 그렇지, 엄청 강하시지. 네, 그런. 지휘할 때 보면 엄마 멋있어요, 이렇게? 너무 멋있지. 너무 멋있어요. 아직 엄마보다 지휘 멋있게 한 사람 못 봤어요. 나도 그런 거. 진짜 못 엄마니까 봤어. 그런 거야. 아니에요. 클래식 공연 안 가봤어? 네. 뮤지컬 같구나. 네. 지금 윤재가 해줄 말이 다 거짓말이라도 전 좋아요. 그럼. 아유 그럼. 제가 아니야. 나도 공감하는데 왜? 그게 팔불출 엄마 마음인가 봐. 아니 나도 공감해. 가장 든든한 편이 있는 게 그건 좋아요 저도. 일단 그런 건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단점이라는. 그래서 건. 같이 일해서 좋은데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한 순간들은 있기는 한데 뭡니까?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오늘 이런 게 힘들었는데 그런 걸 얘기를 못 한다거나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상사한테 그러니까. 얘기를 하는 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아는 사람이니까 돼. 제가 불편해서 그러면 그 엄마랑 무슨 얘기를 그래? 그런 얘기도 안 하면 엄마 얘기를 제가 들어요. 아 들어준다고? 아 야,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 종혁이 오늘... 만났는데 너무 싸가지 없더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어요. 그러네요. 오히려 제가 직장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있었던 얘기들 심지가 깊네. 얘가 내가 신경 쓰이지 않게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. 할머니 아... 우리 엄마한테 금요일마다 가서 분리수거를 해드린다거나 아이고 착하네. 또 워치를 뭐 사다 뭐 고가의 선물 시계 사다 드린다거나 이런 왜 이렇게 이런 잘해? 할머니가 거의 저 어렸을 때 엄마 대신이었어가지고 엄마 바빴으니까 엄마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이럴 때는 방과 후에 학부모님 초청 이런 게 많잖아요. 근데 엄마는 항상 안 됐어요 그런 게. 근데 이제 그런 빈자리를 할머니가 다 그렇게 할머니가 다 해주셨구나. 네,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엄마가 두 분인 느낌이라서 할머니한테 엄마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지. 짠하지 않아? 너무 좋고 고마운데 짠한 것도 좀 있지. 그냥 힘든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애가 애다웠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돼 그러는데 오히려 사실 절 많이 챙겨주는 친구예요. 음악감독 김문정은 네 뭐 20년 동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점수로 매긴다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또 엄마 김문정은 50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
저렇게 의지할 때가 내가 많이 안 돼줬었구나. 그런데 엄마, 우리 엄마가, 나의 엄마가 아이들한테 큰 버팀목이 되셨구나. 좀 그런 거를 못 해줬던 입장에서는 좀 안쓰럽고 미안한데 큰 탈 없이 잘 커져서 고맙죠. 엄청 고마워요. 네. 그냥 그렇게 편하게 친하게 지내서 힘든 거는 야 그래도 서운한 점은 있었겠지. 아 서운한 점? 서운한 거. 어 그래 서운한 거 뭐야? 하나 있었는데. 어 있어.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엄마가 올 수 있대. 아 좋다 했는데 꽃다발을 사는데 뭔가 이상해요 꽃다발이. 설마 되게 본 거 같은 꽃다발인데. 설마 뭔가 우리 집에 어제 책상에 있던 거 같은데 왜 이거 아니. 뭐지 하고 일단 사진을 찍고 엄마 이거 꽃다발 혹시 그 콘서트에서 누가 주신 그거야? 맞다는 거야. 어제 내가 본 그 한 3일 동안 집에 있던 꽃다발인 거야. 야 서운하겠다. 시든 꽃. 왜 그런 거야? 아니 그, 잠깐만 저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니 너무 비싸고 시즌이고 그러고 그렇지. 꽃다발은 받고 사진 찍고 끝이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꽃다발 돈을 줄게. 그리고 꽃다발 값을 줬어요. 아 그치? 받았네. 꽃다발 갔어요. 그 제가 서운하다 하니까 준 거예요. 아 그래? 순서가 아, 틀렸네. 저 그 카오 그거 네 있었지. 그거 주고 이거는 그걸로? 이거는 사진용으로. 아 사진용으로? 어 그 뭐 제가 뭐 잘못했어요? 잘못했어요. 일단 딸이 서운하대잖아요. 그럼 잘못한 거예요. 잘못한 이유를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들어보니까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해요. 꽃다발은 그냥 꽃다발은 아니라 꽃다발을 사기 위해서 어떤 꽃을 살까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한 뭐 그 정성이 보이는 게 꽃다발이지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야. 남자친구 힘들겠다. 아니야. 아니 그 뒤로 이제 꽃다발 얘기는 안 하고 그날은 뭔가 받고 싶었어요. 왜냐면 친구들이 다 화려한 꽃을 들고 있으니까. 그럼. 근데 엄마 꽃이 훨씬 비싼 꽃일 수도 있어. 맞아요. 그거 맞아요. 비싼데 약간 시든 것뿐이지. 어? 엄마 네, 오늘 도와줘서. 야. 가만 있어봐. 나 용돈 줘. 어머. 용돈 줘야 되겠다. 어머. 진짜? 술값. 아, 저기 집들이값. 와, 너가 얼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그걸 봉투에 넣어주지, 그렇게 티나게. 아니, 우리 준비하는 우리 또 뭐야. 술 사왔잖아. 물론 술값이 뭐. 집들이네, 근데 제가 받는 건데 얘가 왜. 싫어, 난 윤재가 더 좋아. 아, 네. 윤재가 엄마한테 잘하니까 이제. 이걸로 잘할게요. 그래. 아유 계세요. 아유, 계세요. 니네 집이야 여기. 우리가 있어. 또 와. 자주 들러. 어. 되게 아저씨처럼 준 것 같아. 진짜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.